KB뱅크 사장님과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사장님 두 분 다 오셨죠? 예. 예, 송구스럽지만 예, 두 분 다 같이 마이크. 아, 계속 흘러가네. 그 요시아는 좀 빼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새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새로, 예. 우리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은행법에 조금 비켜서 있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 핵심의 역작으로 내놓은 것이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우리가 실행하고 나서부터 굉장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그 소액 이라든지 다루는 또 우리 일반 그 젊은이들 이런 분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여기에 가입을 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금산분리원칙에 위배된다 또 아니면은 특혜 시비다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또 우리 많은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금융산업의 물꼬를 터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 정무위원들 앞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계신 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걸어오셨는데 꼭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K뱅크 사장님부터 너무 시간 많이 잡으시면 안 되고 꼭 하고 싶은 거 다음에 꼭 이런 부분은 좀 고쳐주십사 좀 지원해 주십사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여기 정무위에서 불러주셔가지고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읍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아까 질의해 주신 대로 충분히 새로운 투자자를 모으거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효과적이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걸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카카오뱅크 대표님. 네, 카카오뱅크 윤호영 공동대표입니다. 은산분리 관련된 은행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맡고 있는 대표로서 국회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넓은 생각들을 가지시고 은행법이 금산분리 철학은 유지가 되되 인터넷 은행이 관련된 특별법 등의 형식으로 은산분리가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은산분리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은행이 어려워지거나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약 400만 원의 국민들이 카카오뱅크 계좌를 터두셨던 그런 어떤 혁신의 방향성이 또는 속도가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